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한시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송인은 임을 보내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임을 보내면서 느끼는 마음, 바로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는 한시인데요. 뭐 대표적인 이별 노래죠. 우리 고조선의 공무도화가도 있고 고려의 유리왕의 황조가도 있고 또 한시로서는 정지상의 송인도 있고 또 많은 고려 가요들 가시리도 있고 성경별곡도 있죠. 그리고 또 정철의 뭐 사민곡, 송민곡, 현대 시의 그 김소월의 신달래꽃, 또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 등이 전부 다 이별 노래입니다. 서경과 서정의 절묘한 조화, 정지상 송인 해설, 풀빛 고운 강둑에서 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슬퍼 보입니다.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마르지 않는답니다. 자, 서경, 경치와 서정, 마음이죠. 경치와 마음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이별 노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 공부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영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한한 인간의 이별을 대조해서 이별의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강두의 푸른 이미지와 대비해서 애달픔을 드러내고 임 그리워 흘리는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하는 슬픔입니다.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고 과장법, 도치법, 대조법, 서리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별 시의 백미, 정지상의 송인, 임을 보내며 해설입니다.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류 넣는 첨녹파. 자, 비겐 긴 두겐 불빛이 짙은데, 그대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건가? 해마다 흘린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하는 것을.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송인, 보낼 송자 사람 인자죠. 선생님이 임을 보내며로 해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임을 보내며, 그 임을 보내면서 느끼는 심정을 담았죠. 비겐 긴 두겐 풀빛이 짙은데. 봄 경치가 좋죠. 비 내린 강둑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자,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형상화입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또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함축성 있죠. 함축성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고, 또 다른 시의 특징은 운율감입니다. 요걸 우리 기라 하는데요. 한시잖아요. 자, 한시의 기본 형식이 기승전결인데, 번역해도 역시 기겠죠. 기는, 어떠한 것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강변의 서경입니다. 경치죠. 비온 뒤의 싱싱한 풀빛. 요, 비겐 긴 두겐 풀빛이 짙은 데는 자연입니다. 그대 보내는 남포엔 슬픈 노래 울리네. 자, 그대 보낸 남포. 남포는 지명인데요.
이별의 공간이고요. 슬픈 노래 울리네. 풀빛이 푸른 데는 푸른색 시각인데 슬픈 노래가 울리니까 청각이죠. 그 이별 노래인데 그 청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감각이 쓰였죠. 불빛이 짙은데 시각과 슬픈 노래, 청각이 같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 일행과 일행 비겐 긴뚜겐 불빛이 짙은데 그대 보내는 남편 슬픈 노래 울리네. 이행은 인간과 자연의 대조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했다. 자연은 굉장히 좋은 경치죠. 근데 사람에게는 슬픈 노래가 울리니까 이건 서로 대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일행이 기라하면 이건 승이겠죠. 승은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별의 슬픔. 자, 입을 보내는 슬픔을 담았습니다. 대동강 무디야, 어느 때 말을 건가? 자, 나의 눈물과 대동강 물을 동일시하는 거죠. 말을 건가는 마르지 않는다. 그게 서리법이죠. 뻔한 질문으로서 강조하는 것. 마르지 않는다. 서리법입니다.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듯이 내 눈물도 마르지 않는다. 전인데요. 무정한 대동강. 대동강 물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 요 전도요는 자연이죠. 대동강 물이야. 아, 이거 앞에 나왔네요. 자, 대동강 물이 어느 때 마를 건가? 해마다 흘린 눈물, 푸른 강물에 대한 것을. 해마다 흘린 눈물은, 이 눈물은 나의 눈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물일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 중의법이라 합니다. 이건 또 과정법이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강물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과정법이고, 이거는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 나왔던 걸 반복했는 거는, 해마다 흘린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하니,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을 서로 바꾸어놨죠. 도치법입니다. 그죠? 자, 3행과 4행도, 자, 말을 끈가는, 이거는 뭡니까? 말을 끈가는, 이거는 자연이고, 푸른 강물에 닿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과 자연의 대조해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이별의 정서를 보편적으로 승화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별의 이야기다. 이별하는데, 기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인데요. 임을 보내는 정한. 자, 눈물이 강에 더해진다. 자, 인간이죠. 자, 갈래입니다. 형식을 갖춘 정형시죠. 자, 정형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자유시입니다. 한시고요. 7은 절구입니다. 7자로 된 사행으로 된 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시를 잠깐 설명을 하면 절구는 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음절구, 일곱 글자로 되어 있으면 칠음절구. 자, 이 시는 일곱 자로 되어 있으니까 칠음절구가 되겠지요. 자, 율시는 오음율시, 칠음율시가 있습니다. 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배율도 있는데 배율은 12행입니다. 자, 이 정지상의 송인임을 보내면은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예상적. 예상적은 좀 서글프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주제는 이별의 슬픔 또는 이별의 정한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인데요. 우리 한시의 구성 방식을 우리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글을 쓸 때도 이 방식을 따르면 좋습니다. 기는 일으키는 거죠. 문제를 이끌어내고 승은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고 저는 더 깊게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결은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기승전결 구성 방식 꼭 활용하면 좋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별의 눈물을 강물과 비교하여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법, 도치법, 서리법,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 정서, 이별의 정한, 즉 공무도화가, 황조가, 시조, 시조니까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황진이 시조가 대표적이죠. 진달래꽃, 정한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인데 대동강과 남포에서 이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서는 당연히 이별의 슬픔이 강물처럼 이어지고 있고요. 사행에서 사용된 표현법과 효과는 과장법이죠. 눈물 몇 방울에 대동강이 뭐 불어나겠습니까? 내 이별의 눈물이 보태지니까 대동강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눈물로 강물이 불어날 리 없지만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여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이 시가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근거는인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런 보기를 주죠. 보기를 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의 생산자는 정지상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인과 재외동포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한국인이죠. 뭐 중국의 사신들도 이 시를 보고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만은 주로 한국인이었을 겁니다. 자, 문자 표기는 한자, 한글 창제 이전의 표기 수단이었습니다. 작품 내용은 우리의 지명이 등장하고 이별의 정한이라는 대표적인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물이 화자에게 주는 의미는 이별의 아픔으로 인한 눈물. 자, 대동강 물과 결합되어 이별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인데요. 인간과 자연이 대조되고 있는 대조법이 쓰였고요. 강물과 이별의 눈물을 비교했죠. 도치법, 서리법, 과장법 등을 볼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이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왕유의 송은 이사 안서와 비교학인데요. 위성당 아침비가 흙먼지를 적시니 여관 뜰 푸른 버들빛이 더욱 산뜻해라. 뭐 비가 내리니까 그 흙먼지를 씻어내니까 푸른 버들이 산뜻하겠죠.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잔 들게나. 서쪽 양간에 가면 어느 벗이 있으랴. 같은 이별시인데 조금 다릅니다. 두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배경을 활용하는 방식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자연 배경과 화자의 이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별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작품의 화자의 대응 방식의 차이점인데요. 송이는 눈물을 흘리지만 왕유는 이별의 슬픔을 절제하고 술로 달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부탁하고요.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면은 선생님이 쓴 글이 나옵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이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국어 공부 방향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지상의 송인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